안녕하십니까. 삼돌조사입니다. 오늘 여기 다대 다시 나왔습니다. 다시 나왔는데 오늘 특수임무가 있습니다. 특수임무. 특수임무가 뭐냐. 저희 멤버 중 한 명이 오늘 한수 가게 달락 해가지고 왔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은 아마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 포인트가 여차권에서 가까운 갯바위입니다. 역시나 그 삼각역 근처 갯바위고요. 오늘 출조 인원은 두 명, 저와 동출한 우리 형님. 오늘 또 새삼스럽게 또 낚시 생활 30년 만에 다시 배운다고 또 한수 가게 탈락하네. 자 어쨌든 지금 시간이 2시 40분입니다 밤 낚시를 할 거고요. 지금 6시 한 반 정도가 만조니까 한 5시부터 한 6시까지가 오늘 낚시를 하는 가장 핫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 일단 준비가 다 됐고 바로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조명 사정상 끄고 조용하게 낚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그 밑밥은 태공 그 DS에서 제공해 주는 감당불가 파우더를 사용합니다. 자, 뭐 벌써 한 세 번째 정도 사용을 하는데 곧 종합적인 품질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고기 한 마리 잡아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. 축하합니다. 아직 갈킨 게 많이 남았는데 벌써 붙잡고. 축하합니다, 진짜. 이래 심은 것 같다. 그렇게 못 잡았단 말이에요. 자, 축하합니다. 지금 6시 10분입니다. 예산하는 동안 또 우리 옆에 또 열흘 조사님 또 한 마리 잡아가지고 아주 막 오늘 한 마리 잡는 게 목표라 했는데 벌써 잡아가지고 아이고, 어쨌든 간에 축하드립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자, 안녕하십니까. 삼돌조사입니다. 인사 저녁에 밤에도 했는데 자 정식으로 촬영을 이제 시작합니다. 조금 전에 그 우리 일행이 한 마리 잡았습니다. 내가 영상을 보여드렸죠. 자 오늘도 여기는 그제 갯바위입니다. 오늘 잡으면 벌써 3년타를 잡게 되는데 뭐 금방 한 마리 잡았으니까 오늘 또 뭐 상황이 아주 좋습니다. 바다 상황은 맞바람이 조금 부는 상태인데 그래도 뭐 낚시하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. 지금 여기 수심은 11m. 과연 그 마리수가 몇 마리에 나올지 최소 서너 마리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 시작해 볼까요? 가봅시다. 고기 잡으러. 쥐 움직임 줄 때는 쥐가 푹 잠겼다가 뜰 때까지 움직임 주는 거야. 또 쥐 움직임 좀 주시고 제 살 들어보세요 형님. 그러니까 뒷줄을 형님아 더 한 요만큼 들었을 때 쥐 움직임 이길끔 뒷줄을 관리를 해주세요. 너무 여유. 너무 많습니다. 너무 많습니다. 그러니까 그 정도에 지금 움직여야 돼. 그래요? 들어봐봐. 그렇지. 정도는 돼야 돼. 그렇게. 그래야 천진했을 때 쥐에 바로 반응이 와가지고 아웃시가 되지. 항상 그렇게 유지를 하십시오. 보통 고기가 들어오면 이런 자리는 한 마리 들어오면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가 있어야 또 들어와. 보통 그래. 근데 이제 많이 들어오면 바로 입질 오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. 한 휘저어보기 때문에 거기가 빠져보거든. 그래 그래. 그런 식으로 계속 움직임을 계속 줘야 돼. 오늘 물이 안 가니까 특히 더 그렇게 많이 해줘야 돼. 투하하다니. 정도도 안 주고 낚시합니까? 아이가 고기 밥 좀 주고 고기 잡아가야지. 그냥 생끄러 한 숟가락 주고 고기 잡아간단 말이야. 기본적인 매뉴얼이 안 돼 있어요. 한 마리 오면 말이야 옆에서 묵고 살고 야 네 감으로서 우리가 좀 묵고 살자 뭐 이런 거지. 봐봐 한 10.5m 정도 되겠네. 찍었다 해마 왔다. 오. 아이 형님 피었다 혼자서 얼마든지 합니다. 혼자서 잘해요.
수심 줄라 가면 한 30cm 더 주세요. 30cm, 딱 30cm 더 주라. 수심. 30도? 줄이지 말고 더 깊게 좀 넣으라고. 너무 줄였다. 자, 사이즈가 좋게 작습니다. 자, 30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. 오라, 저도 한 마리 했습니다. 아, 요런 사이즈야. 요런 사이즈 너무 작은데. 겨우 29나 되겠나? 아이고야, 키비도 삼켰다. 자, 한 20. 잘 치주마, 30. 자, 나중에 한번 재보기로 하고. 자, 오늘도 성공입니다. 아, 샤리 30 겨우 될 때 말동한데? 우리 한 마리씩 성공했다. 30을 잡고 성공이라 하기에는 좀 부끄럽죠? 요 정도는 감시하면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무는 거에 해당합니다. 이 정도면 가까운, 가까운 겁니다. 넷지지야. 넷지 정도는 보통 노말. 거기서 한 낚시대 더 가면 앱은 먼 거. 굉장히 목숨 가까운 게 바랍니다, 바랍 거의. 멀리 쳐야 되겠네, 내가. 넷지 정도는 던져야지. 형은 더 던져야지. 왜냐면 이러니까. 자기는 자주 입고하네, 움직임을. 그 정도 해줘야 됩니다, 임마. 그렇게 자주 해? 그럼. 저 물 안 간다, 이가. 대를 살짝 들었을 때. 씨가 반응해가지고 빠졌다가 딱 떠야 미끼가 바닥에서 안 걸리고 빨리 온다는 거 이미 그지? 그 딱 땡기는데 씨가 아직도 안 떠. 그럼 고기 물었거나 바닥 걸리거나. 들어와봐. 들고 야, 툭 당겼다 봐. 그렇지, 가만히 있어봐. 이래가지고 정상적으로 딱 찍어 떠줘야 바닥 안 걸리고 넘어간다는 얘기야. 오케이? 그냥 땡기는데 쥐가 바로 안 떠. 그러면 바다 걸리든가 고기 안 물었든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쥐가 딱 다시 떠줘야 돼. 그러면 아 조금 전에 가까웠네. 조금 더 기다릴걸. 들어가고 한 보통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챔질해야 될 거다. 이거 좀 이상하다. 하나 더 까먹었다. 들어가고 하나 둘 셋 여기서 들어가. 저 움직였다. 지금 뭔가 왔는데 흡수입질이 안 오네. 아, 뭔가 왔다 온 것 같은데. 특히 이제 겨울이 갈수록 더더욱 그 룰을 지켜야 돼. 들어가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침진하는. 근데 이 쏙 들어가면 빨리 잘 주더라고. 왔다 물고 있었네. 물고 있었네. 아까 그 입질 맞았다. 자, 한 마리 더 왔습니다. 시야는 별로 안 크네. 아, 한 30이나 아직 괜찮다. 안 괜찮다. 내가 이제, 아이고, 한번 크면 사정없이 이거 이래 여유 못 부린다 해마. 자, 한 마리 더 왔습니다. 삼도조사 두 마리째입니다. 어? 왜 안 끄잡으냐고요? 소만 좀 보려고. 갑이 소맛이 뭐 자주 오는 거 아니거든요. 어? 소만 좀 보려고 조금 뜸 들이고 있습니다. 자, 30은 되겠지? 오케이. 30한 2나 됩니다. 별 크진 않고. 한 33 될란가? 30 겨우 넘는 거 한 마리 했습니다. 자, 한 마리 했습니다. 한 마리 더. 자, 우리. 한 마리 더 했습니다. 축하해 주세요. 시청자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 수구리 딱 걸렸네. 아, 사이즈가 별로 안 좋은데 좀 더 큰 거 잡아야 되는데. 그리고 팁이 있다. 지금 저 수정지가 유동으로 움직이잖아.
지금 저거를 일단은 고정할 필요가 있어요. 그 저거를 수중지를 밑에 도래에 박아버렸어. 끼워버렸다고? 아. 일부러? 일부러. 저렇게 하면 채비가 훨씬 안정적이야. 아, 지금 세 마리 잡았는데, 아, 옆에 지인분이 한 마리 잡고, 제가 두 마리 잡고, 이렇게 세 마리 잡았는데, 아, 그 후에, 아, 지금, 입질이 없습니다. 전부 보고 입질이고, 아침 상황이었으면 한 두 마리 정도 더 잡았어요. 정상인데. 자, 삼돌 조사,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. 시간이 지금 11시 반입니다. 자, 오늘 초반에 새벽에 하고 한 8시까지 3마리가 나오고 그 이후로는 거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아주 지루한 낚시를 했었고요. 자, 어쨌든 간에 뭐 짧은 영상이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그 좋아하는 확인차 그리고 어떤 뭐 대리만족차 짧게나마 영상을 편집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다음